미칠 것은 계획이 없었다. 강풍은 물론이고 드론 추락도 예상은 못했다. 그저 우린 바다가 보고 싶었다. 캠핑 예약이 없는 주말 노지 답사 겸 피크닉을 나왔다. 아침에 그 번개로 장인 장모님도 합류했다. 볕은 좋은데 바람이 얄궂었던 날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가득해 음악으로 커버해본다. 3km 해변에 송림이 이어져 있어 차방 노지 캠핑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꼭 캠핑이 아니어도 가볍게 바닷바람 만나러 오기에도 좋은 곳 같다. 올리면 바로 꺼져. 안동아 어디 앉아? 소금을 좀 뿌릴까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가위와 집게를 잡으셨다.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 좀만 기다려. 금방 돼. 맛있게 드세요. 먹고 있어? 사람이 입에 있잖아. 내가 계속 살고 있어. 아주 좋아. 나봐. 아버지가 고기를 되게 이쁘게 꼬시네. 노릇노릇. 나릇나릇. 아니 먹어요. 고기. 밥도 먹어. 먹어요. 더 먹고. 밥 먹고 있어. 네, 할머니가 나중에. 선생. 내 학교는 안 있었는데 여기 온다고 있었거든. 괜찮아 우리끼리만 보니까. 아 좋아. 이거 행복이야. 다른 건 행복이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한 번 해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엄마 나 좋다. 이건 진짜 생각지 못했던 건데 송계 어촌 마을에 유채꽃 축제가 한창이었다. 축제라고 이런 마차도 타고 미니 바이킹도 타고 애들은 아주 그냥 신이 났다. 송계를 소개하려 드론을 띄웠다. 여느 때처럼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결이 끊기며 영상 송출이 안 되었다. 이럴 땐 세팅된 대로 리턴 투 홈 기능이 실행될 거라 믿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내게 전송된 영상은 예상 밖이었다. 내 드론은 누군가의 차 옆에 추락해 있었다. 허겁지겁 달려가 예상되는 추락 지점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다행히 녀석을 만났다.
드론에 모래먼지가 가득했다. 혹시나 해서 개방돼 버린 다리 부분 뚜껑을 대충 손으로 닫아보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드론은 잘 날았다. 그나저나 추락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다음에 또 추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이 많은 곳이나 물 위에선 함부로 못 날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추락에 누가 다치거나 차량에 손에 안 입힌 게 천만다행인 듯. 이차 BMW였는데 좀만 옆에 떨어졌으면 아찔하다. 나무에 올라가는 거 없지가? 언니도 이거 덮고 있었어. 저... 물 끓는다. 끓는다. 이쪽으로 해야 돼. 추출해질 때쯤 컵라면도 먹고. 엄마 이거 또 덮어줘. 또 덮어줘. 다시 덮어줘. 익었어? 몰라. 익었을까? 이거 봐. 커피. 사약, 사약. 커피래. 엄마 거 해야 돼, 엄마. 맛있겠지? 많이 지웠다. 고생해요. 금방 지웠다. 이거가? 아, 여기 있어. 우리 카니발의 장점. 이렇게 짐을 싣고도 우리 여섯 명이 한 차로 다닐 수 있다는 것. 지금 밥 먹으면 대신 차를 택배 먹자. 지금 많이 먹으면 밤새 먹고 있어. 그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